싶어서 염려스러웠는데 잘했다 싶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차리였죠. 네. 잘했긴 잘했나 보다. 더 잘할게요. 네. 그러면 또 뭐 준비된 노래 있어요? 예, 주세요. 저는 하나만 다 해요. 아!
하고 나니까 애거지 선방 보여주셨네. 아유, 그래요. 어머, 오라버니 너무 섹시하다. 멘스 끝났나? 그래요? 오라버니 멘스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오셨구나. 저는 멘스 시작이에요. 그래서 빨간 걸 했어요. 아, 나쁜 사람이야. 네. 현철의 나쁜 사람. 그래요? 우리 단장님인데. 네. 나쁜 사람 하나 주세요. 나쁜 사람. 예. 저는요, 하라고 하면 다 해요. 못해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예, 그죠? 예쁘게 봐주세요. 조아리예요. 차리요, 경우. 감사합니다. 잘할 것도 없는데 또 땡큐까지 주시고. 어? 오빠 안녕하세요. 감동. 와. 방송국에서 나오신 분이세요? 아 그래요. 어쩐지 포스가 좀 그래 보여요. 네. 네. 아 그래. 사건 25시에서 그때 나하고 둘이 불륜이었었구나. 예. 난 그래요. 더러워요. 저는 더러운 사람 좋아해요. 네? 아, 오빠하고 불륜이냐고?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고 해, 그런 것은.
나한테 걸리면 감당 못해요. 해요? 할 수 있어요? 청량함은 뭐가 있어요? 그지? 내가 그리 친 588요? 어, 그래, 588 청, 그 청량리, 그지요? 청량을 갔는데, 저 때문에 공연을 못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고추가 다 떨어져가지고, 딴잡히 걸려버려. 그래가지고, 공연을 못하고 왔어요. 아, 그 청량? 네. 난 청량리 588. 아유, 어쩜 것도 또 그렇게 생긴 것도 또, 별로, 진짜. 형! 청량리 하면은 588 아니야? 맞지? 아, 그래서 단장님 전화번호가 588에 1233이구나. 네, 저는 모르죠. 그랬구나. 전화번호가 그랬구나. 저는요, 지금 이제 매진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단공으로 하니까 부르다가 끊어지고, 부르다가 끊어. 재미없죠?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저 하늘에. 그래야 저희 단장님이 원하시는 그, 저 하늘의 별을 찾아. 그 노래로 단장님이 장구를 쳐주시고, 우리 여기 불륜 파트너 멸치떡가락도 생겼죠? 제가 요 10년 만에 처음 만난 남자예요. 사실은 캬바레에서. 근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만났긴 만났는데 어떻게 해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바꾸려고 그래요. 여기 삼촌부 와가지고 바꿔보려고. 오빠 됐어. 난 너 스타일 싫어하세요. 아, 여기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돈 있어? 돈 많아. 돈 많냐고. 있으면 줘봐봐, 좀. 아유, 진짜. 눈치가 없어, 그렇게. 나는 이제 할 말만 딱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 개 갖고 안 된다?
노래는 들을만 하세요? 아,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노래는 들을만 하세요? 들을만 하세요? 아유, 그래, 다이고. 우리 식구 같네. 네. 네. 노래를 잘 들을만 하세요? 씨발, 그런데 왜 앵콜 안 해? 그건 아니고요. 근데 왜 앵콜 안 하세요? 앵콜. 앵콜. 스콜. 그래. 그래요. 제가 이제 노래도 좀 더 불러서 여러분들도 노래 소리만 들으면 또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엄마가 아까 전화 왔어요. 얘야, 혹시 삼천포 가거들랑 그 삼천포 바다에 물이 참 좋단다. 근데 거기 오신 손님들도 마음씨가 다 좋대요. 그래서 물 좋을 땐, 물 들어올 땐 노져오라 했다고 손님들 오셨을 때 저는 여태까지 각색을 한 지가 지금 7개월 됐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한 번도 못 팔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신 손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힘을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역시 안 팔리면 어쩔까? 아니면 내가 이거 활동원에 여러분들 다 가셔버리면 어쩔까? 노심 초사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걱정 안 하고 제 마음이 좀 편해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여기 저희 점식이품 바가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스승님이세요. 장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세요. 네, 여기가 원래 그 학원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이시고 광주에 가면은 광주 전남대학교 그 장구 그 교수예요. 교수분이세요. 그래서 잘 하시는데 저에게 이런 장구를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각설이 하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나쁜 새끼죠? 뭔 새끼? 나쁜 새끼야 진짜. 난 진짜 이거 하기 싫었어요. 근데 나를 살살살 꼬셔갖고 돈 잘 번다고 각설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갖고 자 데리고 왔더니 또 지 파트너네 또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둘이서 장구를 멋있는 퍼포먼스로 똑같은 퍼포먼스 둘이서 여러분께 선사하겠습니다. 엿 많이 팔아주시고 누룽지 많이 팔아주시는 담내로 장구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샤리엇. 그래. 여기가 꼬라지가 더러워요. 박수 안 나오면 안 한대요. 예, 승인 것도 멸치다는 생각하고 또 박수를 또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자, 준비됐어요? 이상하게. 아, 노래. 우리 그거 할까요? 보릿고개? 예, 보릿고개 하고 선마 선생님. 아니, 보릿고기 안 먹어놔요. 아, 그래요? 그럼 선마 선생님 주세요. 보릿고기 먹어요. 예, 그래요. 보릿고기를 주든지, 선마 선생님, 상천포 선생님을 주든지. 예, 자, 준비. 남자는, 여자는, 저탱이 잡고 차려 경례. 1, 2,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7개월 됐어요. 7개월 됐는데 우리 단장님 배려로 마이크를 이렇게 많이 줍니다. 저는 20년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4년, 5년 돼서 마이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조아리는요, 뭐 우리 저 단장님이 뭐 이쁘지도 않는 것이 채비도 끝나갖고 뭐 쓸데도 없는데 뭐가 이쁘다고 마이크를 이렇게 자주 줍니다. 마이크를 자주 줄게 이렇게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차렷! 경례 박수 한번 주시고 장구 자치죠? 요즘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강주에서는 이런 저 같이 동일해서 장구복을 많이 치는데 한 번만 보여주면 또 많이 보여주면 안 돼. 네. 예? 장구 한 번만 해. 자주 하면 못 써. 그 안에도 지금 나이 부가고 자꾸 그런데 땀을 넣어. 에콘도 안 나왔잖아.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 밥 먹고 살아? 엿 먹고 살아? 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경례 먹고 삽니다. 얼마 좋아요. 그죠? 사실 그래요. 이분도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김용림 씨의 그 민요풍에, 유진아 씨의 그 민요풍의 노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가수로요, 노래를 하려고 자기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집이 영 좀 살만했어요. 소를 12마리 키운다고? 그거 다 팔아먹었답니다. 뭐, 돼지를 22마리 키웠다고? 그거 다 팔아먹었답니다. 닭을 40마리 키웠다고? 그거 다 잡아먹었답니다. 왜? 가수한다고 다 했는데, 그 야속한 세월이 못 이겨서 이제 거지 각세로 나섰는데, 잘하죠, 그래도? 아, 최선을 다한 사람이 최고야, 나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 더 하고,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해당화 피고 지는. 자, 해당화, 우리 선말 선생님으로 한 곡만 더 해 올리겠습니다. 잘하라고 박수 한번 치고, 중간중간에 박수도 한 번씩. 그렇시야 가자.
아까 낮에 온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네. 아니요, 아까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연습 삼아서 사람들이 등 돌리고 앉아있더라고. 그럼요. 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저는 축제 주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축제에 저희들 같은 사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잔치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풍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음악이, 신나는 음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같은 거지 각설이가 있어야만이 그게 축제장이네. 맞다고 생각하고 박수! 말도 잘한다, 그 새끼. 마이크 잡고. 그래서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성황리에 이렇게 자리를 맡기면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더 신나서 열심히 합니다. 아셨죠? 그러고 제발 부탁 하나 할게요. 다른 데 가서도 꼭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부터는, 어제는 신선했고 오늘부터 시작이라 오늘은 첫날이나 뭔 일인가 그러고 이제 빈손으로 왔겠지만 제발 부탁인데, 내일 올 때는요, 밥 먹지 말고 오시오. 왜 그냥 호박엿으로 하루 한 끼는 때우게. 아셨죠? 알았냐?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올 때는 은행부터 들려고 돈부터 찾아올 습관을 좀 기르십시오. 알았냐? 누가 알았다고 반말하냐, 씨. 예,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좀 많아요. 나는 몇 살 먹었냐고 물어보시오. 엄마, 나 몇 살 먹게 보여? 에? 몰라. 아, 그래. 내일 모레 엊그저께 내가 군대 제대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조아리는 몇 살이냐면은 이제 나이가요 쉬운 한 살. 쉬운 한 살인데 내가 물어봤는데 신입은 몇 번 갔냐고 여섯 번 갔다 가요. 나는 몇 번 간 것 같소? 나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여섯 번. 지나라고 이제 씨. 난 동고만 7번. 동고만 7번 올라와. 자, 잘할 거란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둑놈은 도둑질만 잘하면 되고, 새끼꾼은 새끼만 잘 치면 되고, 바람둥이는 영안에 가서 이것만 잘하면 되고, 가수는 노래만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된다? 노래는 무대도 여러분들의 입담과 함께 즐거움만 잘 주면 됩니다. 잘해! 가지!
잘 놀죠? 그래요. 거지라고서 다 거지가 아니고 각설이라고서 다 각설이가 아닙니다. 사랑은 남인가 저 하늘의 별을 찾아서 거기 저 여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머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되는 것 같아 생각도 안 나네. 그럼 애들이 그래 애들이 한국만요 신나게 아리야 이래서 같이 놀자 가자.
그 사람이 떼거지로 울었다, 야. 아, 근데, 자, 지금부터는 우리 조아리 우메, 우메, 뒤로 돌아봐. 땀이요, 손을 만질 수 없어. 여러분, 이럴 때 경례 박수 한번 더 주시는 거예요. 잘하죠? 잘해요, 경례. 들어갔다가, 일단 내가 마무리 나오라고 할 때 매듭을 한번 더 치자. 그래도 괜찮겠죠? 매기냐면 먼저 나왔고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어가서 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잘했어.